아빠, 나 저거 보고 와도 돼? 그럼. 멀리는 가지 말고. 엄만 여기 있어. 나 갔다 올게. 술리 이제 집에 있을 거야.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. 고마워요. 술리 지켜줘서. 유라야. 나 다시 프로포즈 할게. 아주 아주 근사하게. 그때도 처음 프로포즈 했을 때도 근사했어요. 받아 줄 거지? 술리 아빠, 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. 왜? 다시 재벌가 며느리 되려고 발부둥 치면서 온 거 아니에요. 술리만 안전하고 행복하면 좋게. 그러니까 당신이 건재해야 돼요. 나 이제 두려울 게 없어.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었을 뿐이야. 내가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지켜봐줘. 당신 눈물 나게 하는 일 앞으로 절대 없을 거야. 엄마! 반지 보세요. 네. 이쪽은 커플링입니다. 저 프로포즈 할 거라서요. 그럼 이쪽 라인으로 보실게요. 아, 예, 이 모델 좀 보여주세요. 잃을 게 없다고 했니? 아이고, 보통 이게는 밤을 주워다 불을 지펴 구워나 보다. 야, 괜히 군밥 먹고 싶다 그랬나? 저번에 잘 먹어서 일부러 좀 사오라 그랬다니. 걔가 안 좋아하는 게 어딨냐? 다 주워다 집에 넣기 바쁜데. 가만있지,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주 괘씸하네. 응? 아니, 내가 그치 퇴근하는 길에 뭐 좀 사오라 그러면은, 아, 벌써 골목이네. 무슨 거기가 일찍 문을 닫았네. 그리고 뭐 어쩌고저리더만. 야, 마트 네가 사오니까 얼른 사오는 거 봐라. 이거 나쁜 놈 기집애. 이거 아주 내 그냥 아유 내. 아줌마, 그 나쁜 기집애 확 시집이나 보내버릴까? 참, 그것도 지가 가고 싶어야 가는 거지. 뭐 내 맘대로 되지도 않아. 야, 아줌마는 어떤 사이 보고 싶어요? 나? 아이고, 야, 난 아주 심플해. 그냥 뭐 돈 많고 잘생기고 바람 안 피우고 장수하는 놈이면 되지. 응? 예, 난 욕심 없다. 심플하네. 아이고, 아이고, 농담이야, 엄마. 아이고, 그저 내 딸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되지. 돈 많으면 뭐하고 잘생기면 뭐하냐. 응? 우리 보통이 옆에서 그냥 지켜주면서 평생을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장땡이지. 네 엄마도 같은 마음일걸? 내 자식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지. 지금 몇 건 어디 갔냐? 뉴스 사시가 다 됐는데?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암호가 필요한 건지 물어봤었다. 근데 마태니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. 네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? 저번에 아줌마 모시고 서울 왔을 때 한번 봤어요. 아줌마랑 둘이서 얘기도 엄청 했는데? 유명한 사람이에요? 오빠! 어디 가요? 나 군밤 사왔는데. 우리 동네에 군밤 파는 데가 없어서 내가 버스 타고 시장까지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. 내가 꼭 품고 와서.